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대하시는 만큼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실까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사람들은 부자를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은 둘다다 사랑하십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도 있고 좀 덜하는 아들도 있는데 누구를 사랑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지 공부를 잘하는 아들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자식인데 공부를 좀 잘해도 못해도 내 새끼고 사랑하죠. 사랑하죠. 아이들 셋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 정확히 쟤는 마음을 진심을 재는 저울이 있다고 하면 그 재보고 싶어요. 예, 아마 0.00000 뭐 일도 틀림이 없을걸요. 똑같이 사랑하죠.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똑같이 사랑하는데 아이를 기르다 보면 한 놈이 뭐 독감에 걸린다든지 아주 몸살을 심하게 한다든지 또 하다 놀다가 다쳐서 크게 아픔을 당했다든지 하면 나머지 두 아이는 싹 잊어버리고요. 온통 관심이 그 아이에게만 갑니다. 그리고 뭐 좋은 것이라도 그 아이에게 주고 그 보살피고 그러죠. 그때 아이들이 오해하기 쉽죠. 우리 엄마 아빠는 아픈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픈 아이만 사랑하는구나. 아니요. 아프니까 관심이 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 아프니까? 왜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더 쏟는 것뿐이시죠. 마음이 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아들과 가난한 아들 있으면 부모 마음은 자꾸 가난한 아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늘 가난한 아들, 병든 아들, 실패한 아들 여기 있는데 뭐잘 살고 부유하게 잘 사는 그 자녀들이 아 아버지 우리가 신경 쓸게요. 우리 형제니까 내 동생인데요. 우리 형인데요. 그러고 보살핀다면 그 이상 더큰 효도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소자,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구차한 중에 돌보아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다윗의 시편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다윗의 시편은 다 기도문이거든요. 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어떤 비법 같은 게 뭘까 하는 그 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40편에서 배운 거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끈질긴 기도를 다윗에게 배웠고요. 그리고 헌금 몇 푼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삶으로 기도할 때 기가 막히는 운동에서 건져주시고 늘 새 노래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간증을 주신다 하는 거 배웠잖아요. 오늘 41편에도 다윗이 기도의 팁을 우리에게 주네요. 그게 1절에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받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터득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돌보실 때 제일 기뻐하시더라. 그랬더니 기도에 얼른 응답해 주셔서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 주시더라 라는 간증이에요. 그게 1절에 나타나 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보면 어떤 재앙에서 건져주셨나라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저 같은 암 환자는요 이런 말씀 보면 그냥 귀가 번쩍하고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건 내가 잡아야 될 거거든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그 복 주시더라. 다윗의 얘기예요. 저는 이거 얼른 붙잡으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붙잡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에게 원수가 많았잖아요.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여러분 저에게도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저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은 덜어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담을 저에게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가끔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댓글 나는 안이 있는데 뭐 거의 빠지지 않죠. 어떤 때는 너 아직도 안 죽었냐? 그 글을 쓴 사람. 너 암에 걸렸는데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너 아직도 안 죽었냐? 그리고 제가 암에 걸린 것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빨리 죽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 뭐 그 악담을 하는데 뭐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어요.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넘겨버리지만 어떻게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그게 있었는데 힘들었는데요. 골리앗하고는 싸우더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는 싸우는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 모욕한다고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뭐 구시라는 사람하고도 그렇고 또 뭐 사울하고도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놓고는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 싸움은 기도로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서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도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보물 지도를 찾은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늘 가난한 사람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늘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제가 사회주의자처럼 여겨주고, 사회주의자까지는 좋은데, 빨갱이 취급받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귀퉁이를 나누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뭐, 이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 늘 생각하고 실천하고 살았지요. 그래서 저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쳤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좀 느슨해졌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편 41편을 읽다가 언제부터 내가 느슨해졌나 생각하니까 은퇴하면서부터 느슨해졌더라고요. 은퇴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교회에서 이제 월급 받는 일이 끝나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썩 가난하고 뭐 쩔쩔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씀씀이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연금 받고 뭐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매달 월급 나올 때만큼 쓸 수 없어서 조금씩 조심하면서 쓰는데 제일 먼저 조심한 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걸 제일 먼저 선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아직 뭐 예전처럼을 다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까지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베풀 수 있는데 조금 더 나눌 수 있는데 하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제게 주신 응답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말로만 가난한 사람 걱정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아주 공격적인 제목으로 쓴 것도 있는데요. 마음을 찢기 전에 지갑을 찢어라. 하나님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마음이에요. 어제 우리 CMP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집회를 온라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후배 목사가 찾아왔어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하고 저 달공동체 바포하는 최일도 목사 제 후배들이고 저한테 형님 형님하는 우리 좋은 목사님인데 최일도 목사님은 이제 저하고 가깝죠. 사는데도 가깝고 그래서 가끔 가보면 참 훌륭해요. 우리 최 목사님 30년이 넘게 신학교 졸업하면서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길 걸어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보살핍니까? 근데 저도요 그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은 그만은 못해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참 우리 최 목사님 흉내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청년이 가보면 가다가 노숙자들 만나고 그런 분 만나면요 그냥 끌어안더라고요. 목을 끌어안더라고요. 냄새도 좀 나는데 나는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저렇게 한결같이 30여 년을 평생을 저러고 올 수 있는 것은 저 마음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거 하는 일도 기뻐하시겠지만 그 일 이전에 그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그래서 그거 나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배워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은사는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아프리카 조금 더 올 때 조금 경험해 봤어요. 불쌍해서 돕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그 아이들 헐벗고 때 묻은 아이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아주면서 너 예뻐 이걸 말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하면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때 말로만 보살피지 말고 물질과 삶을 나누면서 보살피고 그 물질로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 사랑하듯이 끌어안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원수에게서 보살핌을 받고 병들어 누웠을 때마다 고침을 받는 그 구체적인 역사의 증인들이 간증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받았던 그 두 복 저도 주세요라고 기도할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새로운 응답이
됐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찬송구는 골랐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 요즘 찬송들 자꾸 가사를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바꿔놔서 자꾸 찬송이 헷갈려요. 그냥 이렇게 몸에 익숙한 가사가 있는데 그냥 바꾸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래야 찬송가를 많이 팔아서 그러는지 엉뚱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조심해서 불러야지 자꾸 틀리더라고요.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얻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여 받았던 응답이 제게도 필요합니다. 악담하는 원수들 물리칠 길이 없는데 늘 날마다 상처받으면서 살 수도 없는데 하나님 다윗은 기도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깊은 병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도의 비법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아질는지 모르는데 이때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손을 펴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아지는 때로 삼을 수 있게 하시사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신다 하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잡아서 다윗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